일단 지혈을 하고 곰인형을 열어보니 곰인형 안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꽃마녀의 공포사연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생기고 커가며 이사를 고민하던 찰나 주택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아내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아이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면 다 이유가 있는 법 맞습니다. 분명히 사건 사고가 있는 집이죠. 부동산 직원분께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안 해주실 거라 생각해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집에서 나오시기에 저희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혹여나 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이시며 아니에요. 여기 도시락 멀어서 저렴한 거죠 뭐. 이 집 짓기 전에 내가 여기 텃밭으로 쓰던 건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거요? 나중에 우리 집 놀러와. 내가 저녁 한 끼 대접할게. 그렇게 아주머니의 친절한 모습에 이웃도 좋은 것만 같아 아내와 상의 후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흙장난을 치고 있는데 곰인형을 하나 발견했다며 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정말 곰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곰인형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고 얼마 전에 묻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이한테 만지지 말라고 하며 제가 곰인형을 잡았는데 피가 났습니다. 일단 지혈을 하고 곰인형을 열어보니 곰인형 안에는 유리 조각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휴지통에 버린 후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저희 아이가 흙장난하다가 곰인형을 발견했는데 혹시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버린 건가 해서요. 아, 못 봤는데. 아이고, 아기는 안 다쳤고. 저는 그 이후 얼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머니한테 곰인형에 뭐가 들어있었는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분명히 이 집에는 사연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이 곰인형을 만지는 거는 아이들이 만지죠. 어른이 만지진 않잖아. 근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유리 조각을 박아놓았을 땐 원한이나 어떠한 목적에서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애는 안 다쳤어? 이 말에 벌써 답이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에 무엇인가 못 견뎌서 그 옆에 사는 동네 아줌마가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든가 아니면 약간 정신적으로 어떠한 빙의 상태나
뭐 편집증 같이 뭔가에 꽂혀서 옆집 사람은 쫓아내고 싶어 하거나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복수혈전 같은 뭔가 비방 같은 것이 있었죠. 그리고 깨진 유리를 고민영에게 굳이 넣는다는 건 그 집 자손이 다치길 바라는 사악한 마음이니까 깨진 도자기의 그 날카로움 아니면 그 도자기를 가루를 빠서 고의적으로 음식에 타서 먹여서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사람이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죽게 만들고 그러한 그건 이제 장기적인 보복 행위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속적인 행위에서 누구를 비방하기 위한 비방술의 하나였던 거지. 땅속에 무엇을 발견하고 반지나 인형이나 속옷이나 그렇게 묻혀져 있는 건 100% 비방술의 한 가지이니까 함부로 줍거나 만지거나 캐지 않는 그런 불문율의 하나는 우리는 꼭 지켰으면 합니다. 뜨거운 시청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